네, 시작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직무평가입니다. 자, 직무평가의 개념도 16년도 지방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직무분석 결과로 나타난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기술서와 명세서, 그쵸? 그 다음에 특히 항상 직무평가를 물어보는 문항의 개념에 들어가는 단문항이 두 번째 줄이에요. 특정 일반 직무가 아닌 특정 동그라미 직무가 가진 상대적 동그라미 절대적 가치가 아닌 서로 비교해서 하는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 그래서 특정 직무가 지닌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 이게 핵심 문항입니다. 이게 직무 평가고요. 두 번째 줄에서도 뭐 중요성, 곤란도, 뭐 위험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두 번째 줄 직무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게 직무 평가입니다. 그러면 직무 평가의 목적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에 대한 공정성 직위죠. 그 다음에 급여를 산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한 급여 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네 번째 임금의 공정성 확보요. 다섯 번째 인력 확보, 인력 배치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법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서열법, 직무분류법, 요소비교법, 점수법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서열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유인물 드렸었죠. 인사파트 유인물 참고 보시면 먼저 서열법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서열을 순서대로 정하는 게 서열법이에요. 그러면 간호부를 보면 본부장이 있고 과장, 수간호사, 차지널스, 간호사, AM 이렇게 나눠지는 서열을 정하는 방법, 이게 서열법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라고 일부러 유인물 드린 거고요. 자,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법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비교해서 순서대로 계층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서열별로 평가를 하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업무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림에서처럼 본부장이 해야 될 일, 과장이 해야 될 일, 수간호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갖고 평가를 할 때는 훨씬 더 정확한 직무 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어때요? 사용하기 편하죠. 그다음에 등급을 신속하게 매길 수 있어요. 단점은 직무에 대한 판단 기준, 어떤 형태로 이걸 판단하겠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어떤 과정에서 이 등급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급이 지금 그림에서는 5등급, 6등급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59번 100개 등급이면 그쵸? 서열 매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년도 6월달 지방문제에서 나왔었죠. 자, 직무분류법은요. 자, 똑같은 그 유인물 잠깐 보세요.